시간입니다. 오늘은 신년 계획이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.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. 남자는 하늘이다. 안녕하십니까.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. 네,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. 안녕하십니까.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박영진 대표님. 네. 신년 계획 세울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? 여자들이 신년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어? 계획이 뭐 필요해서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지. 어디 금방지게 신년 됐다고 이것저것 계획을 잡겠다고 산다는 게 뭐? 다이어리! 다이어리! 어디 금방지게 사자마자 지 생일에 기념일부터 체크하고 다이어리를 쓰려 그래. 나 때 여자들이 쓸 수 있었던 거는 빚보증서에 지 이름 쓰는 거밖에 없었어. 남편이 야 이건 내 친한 친구 빚보증서니까 네 이름 써. 그러면 남편만 믿고 이름 썼다가 친구가 돈 못 갚으면 같이 도망다니고 그랬지. 아이 그렇게 다이어리 사고 싶다 그래서 하나 사줬으면 말 그대로 그냥 중요한 날만 표시하면 될 것이지. 또 뭐 1월 1일에 계획을 잡겠다고 뭐? 다이어트! 다이어트! 어디 금방지게 피자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고 있어. 나 때 어? 여자들이 뺄 수 있는 거나 밥상에 지 밥그릇밖에 없었어. 어? 남자랑 겸상하다가 시어머니한테 걸려봐. 야! 너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랑 같이 밥을 먹을라 그래? 금방지게. 그러면 남편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 치울 때 밥그릇에 붙은 밥을 떼먹고 그랬지. 어? 그것도 시어머니가 한번 봐봐. 야! 넌 밥을 뭐 하루 종일 먹냐? 이거 아주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식충이가 들어왔어. 그러면 이제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 저절로 살이 쭉쭉 빠지고 그랬어. 그게 다이어트야. 아이 그렇게 다이어리 쓸 거 다 쓰고 다이어트 할 거 다 하면 소는 누가 교과에 소는. 어? 신년 계획 잡을 생각하지 말고 소한테 신년 인사부터 하란 말이야. 소한테 해주는 인사가 안녕하소. 안녕하소. 아니 말단 일에 지어내시지 마세요. 너 왜 여자 편 들어? 여자 편 드는 거 아닙니다. 여자 편 들고 있자 지금. 아, 그런 적 없어요. 이런 놈들이 지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지도 밥 안 먹으면서 같이 굶어줄 놈이야. 아, 당연히 여자친구가 힘들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같이 굶어줄 수 있는 거죠. 에레 여자친구 트림 했는데 고기 냄새 나라. 예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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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소.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? 어? 이런 남자들이요 또 새해 계획 세울 때는 또 어떻습니까? 어? 매년마다 세우는 계획 있죠? 금연이에요. 어? 옆에서 막 보고 있어봐라면 웃겨 죽는다. 어? 담배 끊겠다고 굳이 그냥 버려도 되는데 부러뜨려가 버리고 오, 어? 아주 막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잿다리 또 꺼내가지고 버리고 어? 그래놓고는 또 입이 심심하다고 초콜릿에 사탕에 막 이것저것 씹어대고 앉았어. 놀고 자빠졌네. 어? 아 그렇게 씹어먹다가 입 텁텁하다고 담배를 또 왜 찼는데? 어? 결국 뭐합니까? 휴지통 가가지고요 아까 부러뜨린 담배 그 붙이는 수술하고 앉았다. 어? 대단한 외과 의사 나셨다 그죠? 어? 그것도 붙인 거 하나 입에 물고 뭐라 하더라? 아 진정한 새해는 구정부터니까 그때부터 끊어야지. 아니 미룰 거 왜 또 아예 추석으로 미루지? 어? 이제부터는 이렇게 신년 계획 엉망진창으로 세운 남자들은 2011년 빨간 날 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. 아니 그렇다고 남자들만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말도 안 되게. 난 너랑 같이 신년 계획 세울 생각이 없어요. 예? 너 평생 아무 계획 없을 것 같아. 뭔 제가 계획이 없어요. 저 신년 되면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세우는데요. 뭐요? 저랑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고요? 예? 벌써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다고요? 뭔 잡어 잡기는? 그렇게 들은 거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? 뭘 잡어? 잡아가지고 누가 잡아가지고 좋겠어 이거. 나 MC 그러니까 이렇게 곰도 때려잡을 여자랑 말 섞지 마. 응? 내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어. 여자들 신년 됐다고 아주 설쳐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. 그 정처부터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물어 찾아간다는 데가 뭐? 사주 카페! 사주 카페! 니 금방지게 지 미래를 알아볼라 그래?
그 가서도 말이야 좋은 얘기해주면 아이고 용하네 쪽집게네 이런 소리하고 나쁜 얘기라도 들어봐 돈이 아깝네 사기꾼이네 아주 그냥 지 좋을 얘기만 들을 거면 뭐하러 돈 주고 그런 데를 가고 있어 나 때 여자들이 지 미래를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은 지 남편밖에 없었어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야 빨리 집 사 빚쟁이들 쫓아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서방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 그러면 이제 오지도 않는 연락 기다리면서 한 10년쯤 뒤에 남편이 딴 여자랑 애 낳고 잘 산다는 그런 소문만 듣고 살고 그랬지 어디서 이렇게 소소리가 나나? 아 좋다 그렇게 말이야 사주팔자 보러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사주팔자 보러 다닐 시간에 소가 원하는 걸 들어주란 말이야 소가 원하는 게 소원이야 소원을 말해 갑자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세요 내 소원은 네 입 좀 닫게 하는 거다 그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? 타로카드 사주 이런 거 안 믿는다 치자 그래요 제대로 된 재테크 하겠다고 믿는 게 뭡니까? 로또예요 내가 5천원치 사면 말도 안 할게 1,000원, 2,000원치 그거 사가 달달달 떨면서 아 이걸로 집 사야지 아니다 차를 바꿀까? 야 나 되면 네 얼마 떼줄게 놀고 자빠졌네 5등 한번 못 대본 것들이 야들아 대고 나서 얘기를 해라 새해부터 뭔 그래 꿈만 꾸는데 남자의 보이스비 앰비셔스 정신을 매도하지 마 이런 여자들이 말이야 신문 사서 정치 경제면은 안 읽고 오늘의 운세만 보고 버릴 여자야 몰랐어요? 오늘의 운세는 뉴스에서 안 해줍니다 이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? 건강 생각해서 담배 끊는다더니만은 전자담배 사서 필 그런 남자야 이거 남자의 얼리 어답터 정신을 매도하지 마